복지 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전 현직 대표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횡령한 돈을 개인 돈처럼 쓰고 거래 업체로부터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람 등그 사례도 참 가지가지입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영장까지 구비한 호화 애견 테마파크입니다. 운영자는 한 사회복지단체 대표. 시에서 지원된 복지단체 보조금 중 일부를 빼돌려 이곳을 꾸미는 데 썼습니다. 또 다른 사회복지단체 대표는 허위로 근무 직원을 등록해놓고 그 인건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씩 본인 가족 명의 통장으로 가져갔습니다. 근무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사무실에는 사람도 없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인건비는 다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벌였는데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이 무더기로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사회복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하였습니다. 특히 시군의 지도 점검을 통해 문제가 발견되거나 비리사항 공익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중점적으로 수사하여 총 10명을 사회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쓰는 경우, 또 법인 건물 일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임대한 사례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도특사경은 사회복지기관에 이런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더 강력하게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